심리정님.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고민입니다. 남들은 다 예쁘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름 콤플렉스 어떻게 하면 좋죠? 조언 좀 해주세요. 저는 오히려 좀 부러워요. 제 이름은 김영희. 일단 초등학교 교과서에 너무 많이 나와서 어릴 때부터 놀림 많이 받았거든요. 아, 저도요. 네. 영재. 맞아, 흔해, 흔해. 넌 영재인데 왜 이름만 영재니? 뭐 이런 거. 왜 안 똑똑하니? 이러면서. 야, 리정 이름이 너무 예쁘고 특이하잖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예쁜 이름 가진 걸 축복으로 생각하세요. 네, 이쁘대요, 이뻐요. 변승현님, 전 입술이 작고 얇은 편이에요. 어릴 때는 신경이 안 쓰였는데 점점 커가면서 입술이 도톰한 여자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입술 얇은 여자가 안 예쁜가요? 입술 뭐 도톰해야 예쁘다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입술 얇아도 괜찮습니다. 여자의 예쁨은 입술의 두께로 가늠되는 게 아니거든요. 키스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두껍기 때문에. 네, 승현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정다은님. 언니가 항상 나 쌍꺼풀 라인 달라진 것 같지? 하고 물어보는데 제가 보기엔 늘 똑같거든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대충 대답하는데 또 대충 대답하고 또 화를 내요. 저는 쌍꺼풀이 없어서 저 고민이 도저히 모르겠단 말이에요. 언니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힘들죠. 힘들어. 야, 그럴 때는 그냥 살짝 얼버무리시면서 뭐라고? 어제보다 나은데? 하면은 먼저 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영재씨 저 뭐 어디 달라진 거 없나요? 나 어제보다 나은데요? 아, 기분이 좋으네. 어제보다 이뻐요. 칭찬이거든요. 어제 본 적이 없는데도 좋아. 왜 좋아? 면도 안 했죠? 네. 네. 노은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집을 안 치우는 언니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수건, 옷가지들은 물론이고요. 자고 난 이불도 안 개고 그냥 자기들은 출근을 해요. 저도 9시 넘어서 들어오는 고등학생인데 혼자 치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같이 쓰는 방이니까 같이 치우자고 말을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저 어떡하죠? 은주님 저랑 같은 고민이시네요. 저도 유모 영재씨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거든요. 모는 왜 넣어진 거예요? 정리정돈을 얼마나 안 하는지 제가 합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무슨 느낌인지 정말 잘 알 것 같아요. 은주님 그냥 포기하세요. 그래, 어쩔 수 없어요. 네. 예, 전 하고요. 시크릿 청취자의 고민은 모두 해결될 때까지 공사는 계속됩니다. 코너는 공사 중! 개그우먼 김영희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서태훈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무희씨 라디오 돌리세요. 일찍 나와 기다릴 줄 아는 남자 BAP 대현씨. 안녕하세요. 대현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얼굴만 성실해. 보면 화를 안 낼 것 같지만 게임하다 잘 안 되면 키보드를 부신다네요. 저는 터프한 BAP 영재씨. 반갑습니다. BAP 영재입니다. 부신대요. 네. 그러니까 무슨 게임하는지 따로 얘기 좀 해요. 그겁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그거예요. 서로 남이 잘못했다고만 하는 그 게임. 이따 아이디. 아 진짜 게임해요. 게임한 남자구나. 아, 게임 정말 지금은 못 하고 바쁠 때 못 하고 바쁠 때 못 하고 쉴 때 좀 많이 했어요. 서태훈 씨가 게임 진짜 좋아하잖아요. 저도 이제 좀 많이 하다가 요즘에 좀 정신이 없어서 못 하는데 사실 그래도 틈틈이 접속은 하죠. 못 하더라도 진짜? 누가 하고 있나. 어플도 있어요. 어플도. 어플도 그게 있어요? 제가 게임을 안 해도 그 게임상에 누가 있는지 대화는 할 수 있는. 있어요. 와, 진짜요? 저는 그 전적 찾아보는 그 사이트에서 이제 저도 있어요. 예, 깔려 있어요. 게임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아니 연예인들 많이 하잖아요. 아는 연예인들 누가 하나요 그거? 저는 같이 하는 분들이 일단 저기 딕펑스 친구분들. 아~ 저는 지인 중에 비투비의 은광이 형. 그렇게 이상해. 걔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은광이 형보다 제가 그 게임을 오래 안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더 높더라고요. 대금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플래티넘. 잘해요. 선배님으로. 잘하는 거예요? 네, 정말 잘하죠. 그렇죠. 제가 그 게임이 그 전적을 한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저는 그 게임을 약 한 10개월 정도 좀 많이 했었어요. 진짜? 쉴 때? 그 10개월에 난 내가 알기로는 태훈 씨 한 몇 년 했거든요. 몇 년 했지? 3년. 네, 시즌이 있거든요. 3년이네. 그 게임이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임인데 제가 상위 5% 안에 든. 네, 지금 밖에서 게임 얘기 그만하라고. 아, 네. 남자들은 어쩔 수 싫어하죠. 없어요. 네. 남자분들은 지금 라디오 청취자 분들 중에 또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게임하신 분들은 안 들으실 것 같긴 한데 게임하지. 네. 게임하겠지. 예.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BAP의 Feels So Good. Wow. Feels So Good. 아 너무 좋네요. 저 사람 정말 노래 나갈 때는 난 진짜 게임 얘기를 이렇게 할 줄. 와.
남자나 공감대 형성됐어. 네. 좋았어. 자, 우리 장하늘 씨 사연이 왔는데요. 영희 씨 네. 한번 만나주세요. 네, 저는 PC방을 너무 자주 가요. 아이고, 아 브라더. 아유, 연결인가요? 하필 또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일주일에 4번 이상은 PC방에 아이고. 있더라고요. 저 이 컴퓨터 중독. PC방 중독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라고 네. 게임 중독인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면 아, 네. 한번 목소리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자분이시구나. 여자분이시구나.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 가평에 사는 장하늘입니다. 대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언제부터 또 이렇게 한 거예요?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하게 됐다가 지금 한 2년 정도 다니고 있어요. 아, 아, 뭔가 하면 학원을 2년 정도 다니는 게 아니라 PC방을. 그럼 이제 2년 차신데. 예. 혹시 하고 있던 게임이 그 2년 동안 쭉 같은 게임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아, 그럼 어떤 게임 총이면은 어떤 게임인지 일단 알 것 같은데. 야, 대박이다. 근데 저는 좀 그랬거든요. 저도 뭐 고등학교 때부터도 이제 PC방을 많이 다녔지만 주위에서 너무 못 가게 하면은 더 가고 싶고 더 가고 싶고 오히려 더 막 몰래 어떻게든 가고 싶고 했는데 그쵸. 이건 약간 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딱 만약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아니면 판수가 될 수도 있고 몇 판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면은 좀 그래도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아, 혹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셨어요? 저 보통 PC방 가서 3시간 이상 하고 집에 와서 심심할 때 컴퓨터로 게임하면 한 8시간 정도. 우와 대박. 8시간이면 중독인 편이죠. 그렇죠. 그렇죠. 많이 하시는 편이죠. 진짜. 근데 PC방을 가실 때 혼자 가세요? 아니 네. 혼자 가긴 하는데 PC방 가면 아는 친구들 있고 그러니까. 아. 혹시 꿈이 프로게이머예요? 네. 아니요. 아, 또 그건 아니야? 아, 그건 또 근데 절대 네. 또 게임이 재밌어요. 아, 사실 진짜. 제가 전 나이 때 17살이죠 지금? 네, 중 네. 2년 전부터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러셨다고 했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방학 때는 저분보다 더 심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컴퓨터를 켜고요. 저도 공부 안 했어요. 저 좀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컴퓨터를 켜고 영재인데 예, 네, 컴퓨터 저 게임 영재였어요. 게임 영재. 게임 영재. 이름값은 합니다. 아, 네, 네. 하여튼 근데 컴퓨터를 켜고 화장실을 갔다 와서 앉고 진짜 잠자기 전까지 전 계속 앉아 있어요. 와, 장난 근데 맞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딱 17살이니까 네. 그러니까 하다가 금방 실증이 나실 때가 올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결국 와요. 저도 뭐 학교 가는 날에도 저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자동으로 이게 아~ 돌아가는 그게 안 되는데? 내가 없어. 그렇죠. 원래는 불법이죠, 그거.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스페이스바에 뭐 10원짜리 아, 꽂아 놓으면은 자동으로 되는 그런 게 있었어. 그런 것도 하고 막 저는 그랬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뭔지 맞아. 아, 근데 이게 문제점은 네. 약간 성격이 좀 이렇게 영재 씨도 키보드 많이 부셔봤다 그랬잖아요. 예. 비속어도 사용을 하게 되고 아, 맞아요. 약간 예. 욱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키보드 몇 개 부셔보셨어요? 아, 저는 그렇게 막 과감하게 막 후시진 않는데 예. 막 욕을 너무 많이 해서 혹시라도 집에서 게임을 하다가 부모님이 계시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욕이 나오면은 아, 그렇죠. 큰일 나거든요. 그럼 안 되죠. 아, 무너지지 무너져.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 혹시 뭐 다른 취미 같은 건 없어요? 저 운동 좋아해서 운동 어떤 운동이야? 저 지금 농구부에 들어가서 한 3년 돼서 되게 활동적인 걸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네. 아, 그럼 잘 됐다. 저는 이런 취미가 없어서 저는 진짜 맞아. 게임에 모든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좀 좋아하는 여자 생기고 이러니까 게임을 좀 안 하게 됐었어요. 그게 학생 취미지 때. 뭐. 그럼요. 그 사람 뭐 하는지 뒤에서 캐고 다니고 이게 취미가 됐었는데 우리도 농구를 좀 더 농구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거나 네, 다른 취미로 네, 뭐 다른 또 취미를 만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사진 찍는 것도 되게 관심 있대요. 아, 진짜요? 이분이.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네 많이 좋아해요. 아, 그럼 사진 찍으러 약간 여행을 다니는 그 시간 되게 액티브한 거 되게 많이 네. 좋아하시네요. 농구 좋아하시니까 농구공에 네. 손바닥으로 짝꿍해서 윌슨 이름 지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삼각대에다가 사진기 들고 다니면서 예. 죄송합니다. 아, 이거는 제 사과하세요. 예, 네, 죄송합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좋은 점이 뭐냐면 저 좀 약간 비슷해요. 뭐야? 지금 하늘 양이랑 좀 제가 저도 전화할 때 저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다가 제가 하고 싶은 게 딱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저는 게임했던 시간을 다 거기에 투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계속 이어지긴 해요. 아, 다른 네. 쪽으로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열정을 키워서 나의 꿈에
적용을 시키는 그런 느낌인데. 아, 되게 합리화, 약간 합리화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네, 이해가 되네. 자기합리화이긴 하지만, 근데 하여튼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늘양은 지금 사진 찍기도 하고 또 네, 농구도 계속 하기 때문에. 꿈이 그러면 사진 작가예요? 지금 막 고민 중이라 아직 여러 맞아 이래서 이래. 그치, 아직 고일이니까 정확히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죠. 하나가 딱 명확하게 생기면은 글로 아마 네. 게임에 쏟았던 맞아요. 열정이 글로 쫙 갈 것 같아요. 네. 그쵸, 확실한 건 지금 게임이어서 주위에서 시선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뭔가 하나에 이렇게 집중해서 정말 빠져들어 살 수 있다는 건 다른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두 배로 더 할 수 네. 있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장담합니다. 좀 노력한 거 있어요?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요즘에 들어서 한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고 있어요. 많이 줄었다. 진짜 많이 줄었네요. 네. 한두 번을 몇 시간 해요? 한 3시간? 이건 이 정도면 얼마나 줄었네. 괜찮네, 괜찮네. 괜찮은데? 예, 그냥 머리 식히는 겸 이렇게 네. 하는 거네요. 그럼요, 이 정도는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가 더 줄. 안 가면 막 약간 힘들고 그래요? 불안하고. 그건 아닌데 막 손이 막. 되게 심심해져요. 아 심심해서 그때는 아버지들처럼 호두를 한번 다그닥 돌려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괜찮아. 건강에도 좋고. 아니면은 아니 우리 아빠가 그렇게 호두를 그래, 하더라고. 두 개 하다 세 개. 아버지들 약간 금연하시는 분들 보면은 약간 이게 하시는 분들 불안해요. 불안해요. 네, 네. 아, 아니면 차에 호두가 있었구나. 교복 주머니에 무서운 마우스를 하나 넣어서 계속 딸깍딸깍딸깍 거리는 것도 느낌 있을 것 같아요. 호두를 들고 다녀. 그래요. 정말. 그래도 많이 줄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다행입니다. 네. 하늘양 남자친구는 있어요? 아니요. 남자친구 없어. 이거 네. 남자친구 생기면 이거 게임 그냥 끝이에요. 끝납니다. 네. 끝날 거예요. 게임 계정 스스로 삭제할 거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게임하는 남자친구면 어떡해? 그러면 아, 그러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죠. 같이 빠지는 순간 네. 그건 정말 커플 프로 네. 게이머 되지. 빠져나왔으면 늪입니다 그거. 그래요. 하늘양 전화 너무 고맙고요. 네. 우리 또 조금만 하기로 약속하면서 끊을게요.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조금씩 줄이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저도 네. 게임 한번 빠진 적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안 어울려. 되게 안 어울리죠. 네, 제가 한번 끊게 된 이유가 아빠가 컴퓨터를 들었어요. 던지시려고? 그러니까 진짜로 그만하라고? 내가 몰래 했거든요. 방에서 새벽까지 막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들으시는 거에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안 한 것 같아요. 진짜. 충격요법이 있으셨네요. 충격요법으로. 아니 네. 게임이랑 너무 안 어울려. 근데 게임도 아기자기한 그런 게임이었어. 네. 그냥 경영 게임. 노래 나갈 때 맞춰보겠어요. 호텔 경영 게임 이런 거 아니야? 궁금하다. 야, 얘기 안 할래. 더 어린 건가 봐. 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죠. 아이오스롱의 잔소리. 와, 좋은 노래예요. 잔소리. 아이오스롱의 잔소리. 네, 우리는 왜 노래 나갈 때마다 게임 얘기를 하는지 좀 못 참겠어요. 이따 집에 가서 한판 하고 자야겠어요. 다 같이 모입시다. 내가 한 게임을 또 알아맞혀가지고. 네. 그 물풍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저도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있나요 그거? 있어요. 그거 있어요. 있어. 저 최근에도 얼마 전에 멤버들이랑 했었거든요. 맞아요. 재밌어요. 들어봐야겠네. 자, 206 하나님 보내주셨네요. 네, 전 땀이 너무 많아서 줄줄 흐르는 정도예요. 어이구. 여자인데도요. 그렇구나. 얼마나 땀이 많이 나냐면 남자 아이돌들이 춤을 추면서 무대를 하다가 땀 나는 정도. 그래서 화장을 하면 땀 때문에 다 무너질 때도 많아요. 연예인들은 땀 때문에 화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수정법입니다. 수정보고 수정을 봐야죠. 샵 메이크업이라서 네.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거든요. 아주. 근데 무너진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희도 힘찬 얘기 안 힘찬 형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힘찬 씨 나오네. 또 되게 나올 수밖에 없네. 그냥 카메라 리허설을 하면 민낯이야? 그냥 다 없어져요. 그래서 힘찬 형이 베이스 하는 거에 되게 크게 그걸 안 둬요. 그래서 예전에 힘찬 형이 그런 제품을 썼어요. 약간 물 속에 들어가도 안 지워지는 거. 맞아요. 워터브러시. 예, 그런 거를 사용하고 막 항상 다니고 그랬었어요. 네,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시구나. 네. 그럼 그런 제품을 쓰면 좀 그래도 괜찮아지나요? 그나마 좀 덜 지워지는 거죠. 네, 그것도 있고 실악이라고 또 이제 약간 코팅해 준다고 해야 되나? 맞아, 맞아. 근데 콘서트 할 때는 저희도 쓰거든요. 알아요, 땀을 너무 많이 나니까 그거 해도 또 덜 지워지고. 이렇게 뿌려주는 거. 아니 이렇게 발라주는. 발라주는. 거. 거. 발라는 게. 그러면 그대로 굳어요. 그럼 표정은 살짝... 잘 움직여요? 아 움직이죠. 움직이죠. 그렇게 심하게 굳는 건 아니고 예. 피부 안 좋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눈화장 같은 데에만 좀 많이 바르죠.
아니면 정말 땀이 많이 나시면 차라리 피부를 많이 신경을 쓰셔서 가꾸셔서 그냥 노메이크업인데도 예쁜 그런 부분이. 근데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피부가 좋아요. 아, 진짜로. 땀이 많이 없는 사람이 더 건조해요. 건조하죠. 맞아요.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이런 분들은 화장을 하면서도 땀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바람이 나오는 거울이 있어요. 화장하는 거울이에요? 거울에서 바람이 나와요. 어, 정말요? 네. 진짜요? 여름에 할 수 있게 그럼 땀이 안 나면서 뽀송뽀송하게 화장을 한 상태에서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써보세요. 있구나. 저는 인중에만 나가지고 땀이 나도 여기만 지워져. 그래서 한 저녁쯤 되면 심슨 아빠처럼 그러니까. 여기만 고무고무해. 그런 분들이 있죠. 아, 아빠가 코를 심하게 고신다고 엄마가 제 방에서 주무시는데요. 엄마가 아이고야. 더 심하게 코를 고세요. 덕분에 저는 요즘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있어요. 아, 너무 재밌다. 저도 밤에 잠 좀 푹 자고 싶은데 어떡하죠? 3380님. 아, 너무 재밌어요. 아이고, 깜짝 놀랐네. 아니, 본인도 근데 코를 골지 않을까? 본인이 네. 몰라서 그렇지. 그러게요. 약간 이게 있는데 내력인데. 자기가 제일 크게 골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같이 자요 그냥 대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잠들어야 돼. 아, 그렇죠, 그거예요. 3380님이 먼저 잠드셔야 돼. 제일 먼저 주무셔야 빨리 돼요. 자야 돼. 빨리 자야 돼. 이렇게 끼면 안 되나요? 귀마개. 아, 그래도 세요. 맞아. 그리고 나는 귀마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귀마개 소리 때문에 못 자겠어. 아, 파사락, 귀마개가 윙 이렇게 내 귀에 맞게 펼쳐지잖아요. 그게 싫어요. 그게 소리가 다. 네, 그게 더 막 걸리더라고. 나중에 한번 따로 한 분씩 녹음을 한 다음에 네. 제일 큰 사람이 마지막에 자는 걸로. 아, 사실 네. 대표 코골이가 있거든요. 네. 누구요? BAP에. 네, 접니다. 어제 아, 진짜? 네. 이게 뭐냐면 뭐 그렇게 심하게 골진 않아요. 대형 군과 네. 저는 같은 방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대형 군이 자기 방에 살짝 추워가지고 제 방에서 자요. 네. 근데 먼저 잠들었는데 코를 너무 고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말 심해요. 그러니까 코 골다가 잠깐 죽었다 살아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살짝. 아니요, 이거. 이렇게 한번 먹는 네. 분들. 본인이 놀래가지고. 네. 그런 분들까지. 근데 영재 씨도 아실 거예요. 제가 원래는 코를 아예 안 골았어요. 아, 근데 피곤하면은 네. 요즘에 좀 많이 피곤해서 태현 씨가 팔을 살며시 잡았어. 아니요. 그만 좀 해. 제가 영재 씨한테 살기를 느꼈어요. 살 때 그래요. 너 그만 해라. 아, 영재 씨한테, 오늘도 못 자겠네요. 아, 그러니까 어제도 말했는데 자기 전에 영재 씨한테 야 빨리 자라고 제가 몇 번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코를 너무 곤다고 영재 씨가 약간 저를 피해서 자기 자는 걸 알아가지고 미안해가지고 근데 너무 추우니까 이런 분들은. 네. 그냥 각방해서 그러거나 독방 줘야 되지 아니면 일이 없어서 안 피곤하거나 아 그죠 맞아 그러면 아, 근데 안 피곤할 때 또 안 고니까 예. 그렇긴 하죠 네. 앉아서 오, 자면 안 돼요 앉아서요 아니 옆으로 자든가 그럼 코 안 고 수 있나 아, 옆으로 이렇게 자면.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은 좀 어느 정도 코 고는 게 조금 좀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장이 아,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누워서 아 그렇구나. 예, 자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오늘 도전해봐야겠네. 왼쪽이라고 들었는데 그 인터넷 심 나와요? 아 너무 웃겨. 뭐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깨야 되죠. 네, 맞아요. 네. 6977님 거 하나 볼까요, 영희 씨? 네, 요즘 거실에 전기장판을 깔아놓고 동생과 자는데요. 아 이분도 아이고 와 정말 정말 잘 이어지네요. 동생이 자면서 계속 이를 갈아요. 아. 진짜 뿌드득 뿌드득 소리가 나는데 들을 때마다 너무 무섭습니다. 무섭기도 무서운데 동생 이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아, 맞아. 어떻게 해야 동생을 말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 이보다는 턱 관절에 맞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되게 안 좋을 정말 것 같고. 안 좋고. 와 나는 코 고는 소리보다 이게 더 싫어요. 그러니까 약간 칠판 칠판 긁는 느낌. 느낌. 약간 그런 거 비슷해요. 들어요. 이런 소리 들려? 해봐. 맞아. 이게 들리잖아요. 저희 멤버 중에 종업이라는 맞아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를 정말 심하게 골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를 골아요. 이를 골는 진짜 그 정도예요. 진짜? 네, 너무 심하게 골아서 제가 진짜 이 가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 적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슬픈 사연이 뭐냐면요. 제 룸메이트가 종업군이에요. 그래서 살이 자꾸 빠지는군요, 영재군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심지어 코고는 여기 대현 씨까지 그러니까. 와서 제가 빨리 쌍으로 네, 피난을 가도록. 영재 씨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좀 시체 같은. 그냥. 그게 더 무섭네. 더 무섭네요. 만약에 네, 영재 씨가 잠꼬대까지 하는 게 있으면은 쓰리. 와, 쓰리 콤보. 쓰리 콤보. 아, 그렇죠. 큰일 나죠. 저희 방은 난리 나죠. 네. 네. 몽유공에 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약간 이거 마우스피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게 제가 대형군이 네. 종업군한테도 그걸 추천했었어요. 네. 치과에서 맞추면 네. 되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한 적 있었는데 그것도 뚫어. 뚫어? 네, 너무 심하게 가니까. 와 그러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그게 또 쇠로 된 거를 그냥. 그러니까 제가 데뷔 초반에 너무 이게 그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를 갈다가 치과에서 했었는데
네, 스트레스가 문제예요. 그 이 가는 것도 약간 심리적인 맞아. 아. 코골이도 그렇고 이갈이도 그렇고 피곤하면 또 그런 것도 그럼 있고. 동생분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좀 따뜻하게 오히려 안아주고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누굴 이렇게 갈고 싶어서 길을 가는 네. 누나 아니야 누나 자, 김한나 씨 거 하나만 더 볼게요. 김한나님. 네.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고민입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벨 누르는 것도 떨려서 못 하겠고 누가 대신 눌러줬으면 대박. 좋겠을 정도로 소심하거든요. 저의 이 소심한 성격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아 근데 이거 저도 저 이랬어요. 있었어요. 나도 저도요. 버스 벨. 그게 또 그게 있어요. 누나도 뭔가 공감하실 것 같은데 벨 누르는 게 제 옆에 있으면 누르거든요. 아 그 맞아. 근데 살짝 어딘가를 가야 되고 건너야 돼. 그러면은. 되게 고민하다가 그 제발 누가 눌러줬으면 그 자리 있어요. 두 명이서 앉는 자리가 있는데 맞아요. 만약에 내가 바깥쪽에 앉았다 그럼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눌러야 되니까 약간 그런 거 좀 있어요. 어, 또 특히 또 여자분들이 계시면 더 못하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주목받는 게 시비했을 때 소리 너무 커.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괜히 혼자 괜히 막 얼굴 벌게 옛날에 돼가지고. 그것도 있어요. 교통카드를 이제 뒤에 마지막에 내릴 때 찍을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걸 찍을 때 이제 내리기 전에 찍질 않고 그 전에 찍으면 소리가 나니까 어. 이제 다 쳐다보잖아요. 그것도 싫은 거야? 그것도 약간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릴 때 급하게 딱 찍고 내리고 그리고 제대로 안 찍히면 그냥 내려. 맞아요. 그냥 내려. 환승해야 되는데. 어, 제대로 환승해야 되는데. 다시 맞아요. 카드를 대주세요. 그러면 그냥 내려. 그냥 내려. 굉장히 그런 점 많아요. 맞아요. 뭔가 민폐 끼치는 것 같고. 어. 근데 한나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고칩시다. 에이. 정말 내리고 싶으면은 이렇게 갑자기 급정거할 때 약간 밀리는 척하면서 실수로 누른다든지. 어, 그게 더 네. 주목받겠다. 아니면 이러면 어때요? 내릴 사람. 내릴 사람 없어요? 내릴 사람 없어? 안내원 마냥 잠깐 시리즈 하나 더 나왔어. 뭐. 그거 하나 더 있었죠. 뭐. 할 수 있어. 어, 그 다음에 내릴 사람. 내릴 사람. 우르르 내리겠다. 우르르. 예. 아 좋습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랄랄라 소녀시대가 부른 노래네요. 듣고 올게요. 왜? 예 네, 아니요. DJ가 게스트 물건을 달라 그랬어. 그게 너무 아니. 영재 씨 안경 이뻐가지고. 나 쓰자마자 나 좋아. 영재 씨가 날 봐. 도와달라고. 어. 아니 제 거면 드릴 수 있는데 저희 스타일리스트 빌려온 거. 귀엽네요. 자, 노래는 랄랄라 소진 씨의 노래 듣고 왔고요. 네. 김나연 씨 거 하나 볼까요? 김나연님이 보내주셨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운동을 배우는데. 필라테스를 하게 됐어요. 아 영재 씨, 영재 씨가 왜, 하려고 딱 태세 갖추고 딱 했는데. 아 그런가. 아예 하세요. 하루 너무 길어가지고. 아 태세 전화. 반식 읽을까요? 반식 읽어. 네, 김나연 씨가 보내주셨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운동을 배우는데 필라테스를 하게 됐어요. 처음 해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원래 유연성도 없고 근력도 부족해서 너무 힘들어요. 배우는데 땀은 계속 나고 온몸에 너무 힘을 줘서 덜덜 떨리기도 하고요. 강사님은 계속 라스트로 한 번만 더 합시다 하시고서는 동작을 한 번이 아니라 다섯 번 추가시켜 주시고는 합니다. 엄마랑 같이 의지를 가지면서 50회를 끊었는데요. 둘 다 필라테스만 다녀오면 온몸이 쑤셔서 끙끙 앓고 있어요. 엄마랑 반반씩 해서 25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이거 등록할 거거든요. 이거 50회? 해야 돼요. 필라테스. 필라테스는 여자는 꼭 해야 돼요. 아, 라인이 이뻐지나요? 네, 이게 안 쓰던 근육을 늘려주고 움직여주는 거라서 이게 지금 쑤시고 이런 게 몇 회 하다 보면 없어지고 맞아요. 너무 몸이 가벼워지고 몸도 이뻐질 것 같아. 네. 남자분들 근데 지금 초반이라 너무 안 힘들고 처음에가 제일 힘들죠. 그래서 그래요. 그럼요. 엄마와 나중에 같이 다니는데 네. 오, 모든 남자들의 연령 모든 연령대가 다 쳐다본다고 생각해봐요. 아 좋죠. 아, 멋있잖아요. 근데 멋있다 어머니랑 같이. 저도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네. 나타날게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라스트로 한 번만 더 합시다 이게. 어, 이거 짜증나. 이게 진짜 힘든 거. 운동하세요? BAP도? 아, 저희 운동보다도 네. 저희가 안무 연습을 하잖아요. 아. 그러면 저희 댄서 형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번만 더. 한 번이 아니야. 딱 한 번만 더를 이제 세 번을 연속으로 계속해요. 아. 그럼 총 세 번에서 네 번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끝이 없어. 네. 끝이 없어요. 그리고 왜 헬스 선생님들도 하나, 둘, 셋, 셋, 여섯이에요. 이러면 맞아요. 어 왜 쉽니까? 다시 다시 처음부터. 아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전해드리라고 한 번만 더의 뜻을 아시는지 좀 네. 전해달라고 제 댄서 형한테 네. 막 이렇게 동생들 시켜서 말하거든요. 이제 막 한 번만 더 뜻은 아시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냐고. 다섯 번. 맞아 그래요. 더 애매워요. 예전에는 저희가 막 그렇게 막 말하면 아, 아무 말도 못하고 아 그냥 표정만 안 좋아지고 계속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많이 달라져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형들이 한
번만 더 하자 이러면 아, 진짜 한 번만 하실 거예요? 안 그럼 나 안 하고 이렇게 딜을 해요. 딜을 해. 네. 그래서 제가 딜을 해서 요새는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아. 한 번만 딱 하고 끝내거든요. 그래 한 번의 네. 의미를 그래. 다 알아주셨으면 네. 좋겠어. 우리 거니까. 그죠. 그래. 네. 한 재산... 번만 더가 저희는 한 4시간, 6시간, 8시간 아, 하고 나서 한 번만 더를 계속 그래. 가니까 네. 그거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사람들도 있으니까 힘내서 화이팅 하세요. 아니 서태우 씨 집에 빨리 가고 싶으세요? 네. 아니 근데 시간이 벌써 이게 쑥 지나가가지고 네. 진짜 빨리 갔어요. 노래 못 들을 것 같은데 여기서 네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